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한 K마스 마켓이 27일 폐막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며 비대면 판로를 확장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14일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K마스 마켓이 27일 라이브 커머스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K마스 마켓은 산타 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메리 K마스 라이브 마켓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달간 채널의 라이브 커머스로 특별 판매전을 이어갔습니다.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도나도 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힘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통해서 판매율도 좀 높여보고 해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스타트업 및 주요 유통 채널과 협업해 기획전을 진행하고 오토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TV 홈쇼핑 판매 수수료 인하 및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특별전을 200회가량 실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리 K마스 라이브 마켓 5일차인 23일을 기준으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해 총 5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 350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주문 가격에 상관없이 무료 배송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또 배달해주니까 좋고 고객님들은 또 여기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이렇게 시켜서 드시니까 좋고 하여튼 마음 놓고 편하게 많이 시켜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중개부는 행사 기간 삼청로 일대에 소상공인 디지털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라이브 미디어, 오토 마켓, 스마트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오토 마켓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비대면 판매를 하고 스마트 부스에서는 AI 무인 판매 시스템과 VR 체험이 꾸며졌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고 배송까지 해준다고 한 점이 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 진출에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26일에는 소상공인 응원 프로그램 힐링 토크온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도 이날 방송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화 연결을 통해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 무인 스마트 상점을 통한 매출 창출과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스TV 뉴스 신혜원입니다.